오늘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교사 감사의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에 함께하라.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냥 은혜가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되었으면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우리의 삶이 이것들이 열매가 나타나도록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먼저 가르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누구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 시대에 가르치는 자는 사도들이나 각 교회에 세워진 목사나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 사실 대부분 그 당시에는 목회자가 말 설교도 하고 공부도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배 4장 11절에 하나님께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그랬는데 그 목사와 교사는 사실 한 단어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로 사도들이나 또는 사도에 세워진 뭐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목사들에 의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바나마나 이런 사람 가르치는 특별한 교사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다루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목회자나 요즘은 특별한 사람만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요즘은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그 진리의 말씀에 감동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가서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사 강사 예비지만 정확히 말하면 가정에서는 부모가 교사입니다. 속해서는 속교사가 교사입니다. 주일학교에서는 주일학교 교사가 교사입니다. 스몰그룹 1대1은 1대1을 가르치는 교사가 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그가 목회자이든 부모님이든 관계없이 받은 바 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쳐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을 교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부터 저희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대1 말씀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미 지금도 해왔지만 제가 그동안 한 교회에 거의 한 30년 가까이 있으면서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얻어진 결론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결론이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뀔지 모르지만 이렇게 20그룹으로 한 제가 15년 20년 제자원을 사역을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주시는 방법이지만 이것만 가져오는 세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요즘은 제 결론이 또 제가 배우고 다른 목회자와 의견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결론은 1대1로 가르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졌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한 사람에게 내 삶을 나누고 받은 바 은혜와 말씀을 나누고 또 그렇게 된 사람 또 사람을 나누는 그렇게 1대1로 그분을 섬기고 가르치고 세우는 이 운동이 벌어지지 않고는 교회는 세상에 너무 강력한 이 유혹 속에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을 갖게 되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를 걱정하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부터는 1대1 운동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23일 우리 추수감사주일 때 잠깐 모여서 1대1 하는 모든 분들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 뭐 1대1 가르치신 분들, 출입교육 가르치신 분들, 뭐 모든 분들 다 모여서 우리 어떻게 이걸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논할 때인데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 감사 예배란 이 시대에 예전에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사나 사도나 또는 말씀을 가르치는 특별한 리더들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오늘날에는 가정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부모에게 당연한 것이고 속해서는 속교사고 나는 속교사도 아니고 주일학교사도 아니지만 내가 출애굽기를 배웠기 때문에 내가 느헤미야를 배웠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도 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교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가르치는 자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종과 함께 하라 그랬으니까 먼저 우리가 가르치는 자를 먼저 생각해 보겠어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친다면 만약에 아직까지 나는 한 번도 내 가정 애들에게 얘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냥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되느니라 내 아빠가 살아보니 엄마가 살아보니까 이 말씀이 오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너 지금 잠깐 앉아볼려 성 이 말씀이 이렇다라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오늘 예배 끝난 다음부터는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부모를 가정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이 세우, 정확히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입니다. 왜 우리가 가르치는 교사, 속회 교사, 주일 성 교사를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이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중요한 사람을 세웠는데 첫째가 사도고 둘째가 선지자고 세 번째가 교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중요한 일꾼들을 세웠는데 첫째가 사도고 둘째가 선지자고 세 번째 교사란 말은 하나님이 누굴 세웠다는 거예요? 교사를. 누구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 세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를 모아놓고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19절 20절에 있습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가르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 모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교사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의 교사를 세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땅끝까지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세우셨어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낸 편지 로마서 8장 12절 6절 7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교회를 인도해 나가시고 성령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이 얘기를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께서 다 주는 은사가 각기 다르다. 그러므로 예언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예언을 하고 섬기는 사람은 잘 섬기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가르치라. 그러면 교회 안에 가르치는 교사를 누가 세우시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나 또는 교회에서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우리가 자존감, 나의 정체성을 잘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귀중한가, 나의 정체가 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귀중한가, 정체성과 자존감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르치는 나를 세웠다는 것처럼 귀중한 게 없습니다. 제가 왜 저를 귀하게 여기느냐? 제가 뭐 성품이 좋습니까? 저보다 성품 좋으신 우리 교회 많고 제 얼굴이 잘생겼다 그랬지만 나보다 잘생긴 분도 우리 교회 많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제 자신을 조심하는 것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이 교회에 말씀을 가르친 자로 저를 세웠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뭐 아멘 안 해도 관계없어. 저는 저 혼자 아멘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는 교사라고 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 한 영혼들을 살리시는 놀라운 도구로 함께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심었고, 뭘 심어요? 복음의 말씀을 심었고, 내가 복음으로 상도들이 선포했고, 그리고 아볼로가 목사가 되어서 그들을 잘 가르치게 했지만 결국 그 교회를 잘하게 하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니라. 제가 수고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나면 속장님들이 가정에서 교구장 여러분 잘 섬겨서 제가 증거하는 말씀들이 속개건 이런 나라 도움돼. 그러나 결국 이 교회를 잘해가시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 그러면 그 말은 바울도 필요 없고 아볼로도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도 쓰시고 아볼로도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일학교 교사도 쓰시고 속장도 쓰시고 속교사도 쓰시고 일대일 교사도 쓰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부모님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세웠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을 자녀들 옷을 입히고 목에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동물들도 다 하는 거예요. 부모를 세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녀들의 교사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신명기 6장 6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이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 신명기 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그 마음을 내 마음에 새겨요. 왜 새기느냐?
가르치기 위해서.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리부리 가르치며 앉았을 때 길에 명할,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틈만 나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시가 잠잘 때에도 품에 안고 가르치고, 모세야 너는 이곳에 와 있지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 어머니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술 가르침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의 성품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과 무슨 대화를 나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 자녀의 말씀 가르치는 교사로 세워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성령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달려나갑니다. 광야로 달려나갔더니 에디오피아 왕의 내시였던 한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원래 그 사람 내시이기 때문에 내시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랬다 아마 구경만 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돌아가다 이사야 책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빌립이 성령 인도를 받아서 그 마차에 올라가 그 간다라 국권을 맡고 있는 내시에게 그 복음을, 놀라운 걸, 진리를 가르쳐주죠. 그의 은혜를 받은 내시가 즉각적으로 내려와 뭘 받죠?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세례를 주고 그들을 내가 가르치는 것처럼 너도 그들을 가르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쓰시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좋은 교회들을 배우려고 제가 다녀오는데, 자, 여러분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한 7년 정도 있다가 지금 한국에 가서 목회한 이동수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있는 전한 갈릴리 교회, 그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은 교사예요. 우리 보통 우리는 장로님 제일 존경받잖아요. 아, 평신원 가운데 장로님이 가장 훌륭한 분이시다. 그런데 장로님의 직책을 가져도 주일학교 성육권 안 가르치면 그 교회는 일단 한번 빠져버려요. 인정을 안 해요. 그게 장로 인정인데, 거기에는 교사가 돼야, 비로소 말씀을 가르친 자가 돼야 모든 분들이 존경하고 인도해줘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 그 교회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교회 나갈 뿐만 한 것 같아. 장로가 딱 되면 가르치든지, 가르치든 은사하고 난 못 가르치겠다 그러면 그분들은 주일학 교회와 화장 청소를 해요. 장로님들이. 우리 그렇게 해볼까요? 아, 그 교회는 대단해요. 그 교회는요 교사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딜리버리하고 또 배웠으면 또 가르치고, 이 가르침이 1대1의 3대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중요한 것이죠. 가정에서는 부모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속해서 교사가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고, 일대일 교사는 그게 출애굽이든 일대일 제장류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영혼을 가르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교회 갈 때마다 감각하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요. 얼마나 애들이 교육을 잘 받았던지요. 어느 날 국민학교 4학년에 모여서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너 왜 기도하냐 너희네들, 그랬더니 참 놀라운 일인데요,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든 목사님에게 그 어린 아이들이, 목사님 이번에 누구누구 장로님이 우리 교사가 됐잖아요. 그럼. 근데요 우리가 보기는요 그 장로님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애들이 그러더래요. 제가 돈이 없어서 막 돈이 있었으면 제가 우리 장로님들 다 비행기 배워가지고 그 좀 그게 갔다 와보라 애들하고 어떻게 본 거. 근데 그게 교육이 잘 돼 있으니까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잘 배웠으면 이번에 교사로 온 장로님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물론 그게 틀릴 수 있지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모여서 우리 선생님을 기도하자. 우리 그동안 배우니까 아무래도 우리 선생님이 지식만 알지 구원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겠어요. 이것이 가르치는 교회의 특성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가르치는 교사가 중요하냐, 왜 속교사가 중요한가,
왜 부모가 중요한가? 왜 주일학교 교사가 중요한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부모, 가르치는 교사, 가르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시고 세워나가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속교사를 대강하려고 그러십니까? 어떻게 주일학교 교사를 대강하려고, 어떻게 부모된 교사 역할을 대강하시려고 그러시나요? 그럼 이거 얼마나 중요한데, 이것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적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나가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귀한 존재,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서 한 가정을 세우는 부모로서의 교사, 한 영혼을 살리는 복음 증거자로서 일대일 교사, 주일학 영혼들을 맡기는 주일학교 교사, 한 속회 영혼을 맡기는 속교사로 내가 잘 쓰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존감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매주 보고서를 받아요. 주일학교 교사 보고서. 전체 학생이 몇 명 참석했고 교회가 교사가 몇 명 참석했고 교사가 누가 빠졌고 들어왔고를 제가 받아요, 보고를. 왜 받냐? 여러분, 교사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이 사람이 왜 빠졌는가 알아 물어봐요, 간접적으로. 몸이 아프다 그러면 기도하고 좀 믿음이 식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게 힘들거든요. 중고등 학생들 막 대들거든요. 들어서 막 나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열받거든요. 여러분 가르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제가 그가 왜 그러는가 제가 봐서 소문내지 않고 기도하고 그를 도와서 그가 잘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일학 교사요. 재수 없어 걸려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목사님 말씀을 거절할 수 없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사로 세우신 것이에요. 하나님 속 교사로 세우신 것이에요. 하나님 일대일 교사로 세우신 것이에요. 하나님 주일학 교사로 세우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세우신 세움 받은 내가 대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내 일대일에 내 자녀에게 말씀 가르치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 나를 통해 영혼을 내게 맡기셨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이 교회를 나에게 맡기셨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이 자녀들을 나에게 맡기셨다 라고 하는 자존감, 나의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가 가르치는 자세가 달라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는 날마다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를 성령님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가르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또 다른 제자 나가 또 다른 학생을 세우려면 먼저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제자가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제자를 만든 다음에 그들에게 나가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도록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가르치면 내가 먼저 배워야 돼요. 언제까지? 내 그 사역 그만둘 때까지. 다시 말하면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사역을 위해서 계속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교사가 되잖아요. 그냥 끝나지 않아요. 계속 교사 연수회가 있고요. 선생님 뭐 훈련하고요. 계속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계속 배우셔야 돼요. 배우지 아니하고는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내 자녀나 주일학교 교사나 일대일의 역사를 감당하기가 쉽지 못해요. 우리의 사역을 주는 게 내려놓아라 할 때까지 우리 말씀 속에 들어가 말씀을 배우고 새로운 성령 공부를 배워서 준비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직 우리 교회 잘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수요일에 특별 세미나는 6주한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 각 전도사님들은 교사를 다 데리고 돌아와라. 안 와요. 교사 대필 몇 명만 와. 거기서 배워야 그걸 가지고 또 가르칠 게 아닙니까? 이게 이제 우리 교회 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오래전에 이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명설교라고 소문난 새 떠오르는 별인데 그게 김남준 목사예요.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 그 집회를 하신 거 기억나실 거예요. 노래를 혼자 이상하게 중간에 막 슬프게 불러먹고 찬양을 부르게 부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렇게 가방을 딱 멜빵을 메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올라오실 때 그걸 가져와서 이렇게 가지고 여기 올라와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 그 속에다 뭐 책을 가져와. 우리 교회 예전에 부흥회 하면 설교하다가 질문에 맞으면 자기 쓴 책 줄이 주고 하신 분 계시잖아요. 나는 그분도 그런 줄 알았더니 아, 그냥 가지고 내려가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가방을 들고 다니세요? 그 안에 귀중품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는 가르치는 자인데 가르치기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단 1초도 나는 배워야 된다. 나는 배워야 한다. 나는 배우면 같이 못한다. 그걸 잊지 않게 제가 항상 그것을 멜백을 제가 들고 다닙니다. 저는 신방 갈 때도 어디 가나 제가 너희 거의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그 다음 해에 우리 연합감리교회 전체 총회가 모일 때 제가 욕 바가지를 얻음을 각오를 하고 왜냐하면 우리 연합감리교회 총회가 모이면 저녁에 부흥집회 하는데 대개 감독 한 분 세우고 그 다음에 여자 목사 세우고 그 다음에 타민족 미국교 하는 목사 그렇게 세워요. 왜냐하면 그래야 불평은 안 해요. 감독 안 세우면 감독들 뒤에서 뭐라 그러고요. 지지를 못난 감독들이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여자 목사 안 세우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자는 무시하냐 그러고요. 아니 안 세우면 무시하는 겁니까? 아 웃겨요. 그 다음에 타민족 이렇게 가서 미국 교회 목사 안 세우면요 우리를 무시하냐 막 그러고 그래. 그래서 대개 다 그렇게 요거 안 오고 세웠는데 나는 저는 요거도 전문이거든요.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그래서 한번 세웠어. 얼마나 목사님 은혜 받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회개를 많이 하고 근데 그때도 가방을 들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교사십니까? 속해 교사십니까? 일대를 하십니까? 계속 배우셔야 돼. 계속 배워서 그 배움에 나를 가려야 돼. 아무리 복음이라도 여러분이 탁월한 은사가 있는 그런 은사가 있더라도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도 날마다 갈지 않으면 그 칼은 언젠간 무디고 녹슬게 되어 있어요. 가르친 자는 기억하십시오. 계속 배우십시오. 우리에게 특별 세미나 있습니다. 그럼 계속 배우십시오. 내가 서는 그날까지 계속 배우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가르치는 자는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자기가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되 그가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이세요. 빌립이 말씀을 증거했지만 그 내시가 받고 내가 세례받겠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믿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3, 4층에 돌아왔던 베드로의 말이 능력이 아니라 감동박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내가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의 도움을 바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내게 뭘 가르치를 원할까? 제가 이 교회 한 30년쯤 있는데요 제가 10년 정도는 제가 하고 싶은 설교를 했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설교가 있어요. 제가 지금도 그냥 딱 성령 본문 설교하도록 제 나름대로 준비된 설교했던 그 설교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우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안 그러겠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설교, 제일 재미있는 예화 같은 설교라니 뭐가 어렵고 뭐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우들이 은혜를 받는데 저 문만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걸 깨닫고 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고 싶은 마음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성도가 원하는 얘기 성도가 알고 싶은 거 그 설교를 많이 했어요. 이번에 은혜가 좀 더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럼 그렇지 성도가 원하는 거 가려운 것을 긁어줘야 되지 맞다 내가 목회를 제대로 근데요 이제는 저 문 앞쪽 밥을 먹으니까 난 밥 먹고 나면 또 다 잊어버려. 제가 깨달았어요. 아하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를 원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 전하고 싶은 말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고민이 든 거예요. 왜 고민이 드느냐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셔야지 야 이 목사야 너 다음에 이렇게 해라 이 말해라 그럼 좋은데 하나님은 참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굉장히 그분은 침묵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그렇지 성경을 주신 것은 이걸 가지고 말한 뜻이 틀림없잖아요. 성경을 주신 것은 전하라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택한 것이 뭐냐면 제일 짧은 거 택한다는 게 에베소서를 택했어요. 나는 에베소서가 그렇게 힘든 것인지 몰랐어요. 그 6장을 하는데 4년 반이 걸렸어요. 그걸 가지고 하는데
요즘 저는 그래서 물어요. 요즘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설교의 주제가 뭘까? 지금 두 가지 놓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이 말하면 성도가 기분 좋을까? 노노노노 그게 중요한 이 말을 전하면 성도가 좋아할 걸 여러분 절대 그렇게 보지 마세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설교하는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전하고 싶어 하시는 것인가?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가르칠 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배가 아니라 가르침은 섬김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전개해도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채송하시는 씨는 며칠 만에 싹은 하지만 말씀은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참고 참으셨던 것처럼 아니 그리고 지금도 우리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인내할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다가 거의 다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르친 자에게는 고통이 있습니다. 공격이 있습니다. 비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도사 가운데 한 번은 학생이 하도 화가 나니까 둘이 붙잡아 싸움하다가 잘린 얼마나 성질났으면 학생이 너희 나와 붙잡아 그랬겠어요. 얼마나 물론 그 전도사 잘못이 뭐 얼마나 학생들이 속상해서 야 나 붙자 개그장 뛰고 우리 붙었겠어요. 여러분 가르친 자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일대를 잘 가르쳤어요. 13주 가르쳤는데 12주 너무 내봤다는 거예요. 근데 13주는 교회를 떠나버렸어. 그 밖에 나가가지고 막 가르치나 막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목회자의 마음을 기억하세요. 목사는 그런 일을 한두 번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럴 때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정말 그를 놓고 품고 기도하고 그날 비난하지 않고 내 연약함을 기도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가르치는 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폼잡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긴 일이 되고 내가 가르치다가 바가 욕어도 먹어도 낙심하지 않고 원수의 칼을 뽑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주님처럼 그 마음을 주십시오.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가르침을 받는 자에 대한 얘기예요. 가르침을 받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모든 영혼과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이는 이 귀하게 말씀을 가르친 자를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속도원들은 제발 속교사가 정말로 말씀을 혹시나 잘못 준 거에도 절대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비난하지 마세요. 왜요? 성경 본문은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 본문은 오히려 모든 좋은 것으로 그와 함께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초창기 초대교인이 함께하라는 말이 재정적인 후원을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도나 목사들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재정적인 지원인데 이런 성경을 보세요. 재정적인 지원이면 그냥 재정적인 지원하라고 하지 모든 좋은 것으로 얘기했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나누고 내 삶을 나누고 내가 있는 일부를 그와 함께 교제하는 그런 가르치는 자와 친밀한 교제를 가져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내가 잘 뵙도록 그가 잘 가르쳐 그를 섬기는 삶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속도원은 속교사가 말씀을 잘 가르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 듣는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 지금 선판 이건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면 제가 말씀을 잘 가르쳐 여러분이 반응이 좋으셔야 돼.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가르치면 여러분이 뭘 잘하셔야 돼요? 아멘. 그게 저를 돕는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 잘 못하는 걸 아시죠? 여러분 되게 못하셔요. 여러분 보세요. 함께 나누다라는 말은 원래 짜게 되다 참여하다 주다 한몫을 주다 그 말입니다. 가르친 자와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삶을 그 가르친 본인 교사가 너무 힘들어 유학생인데 정신없어 아르바이트 뭐라 그럼 여러분이 재정 있는 분들은 좀 가끔씩 용돈도 주고 기름값도 주고 그러세요. 목사님 그러냐고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왜 갑자기 자랑하고 자빠졌냐고요?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물질을 주실 때는 여러분의 위에서만 쓰라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 여러분 가르치는 속교사가 어려울 때 도우십시오. 때때로 여러분 가르칠 때 여러분 부목사를 어려우면 도우십시오. 속교사 가운데 어려우시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이것은 재정적인 뿐만 아니에요. 정말로 가르치는 교사가 나를 사랑하든 나도 그를 사랑해 주는 것이고 그가 나를 최선을 다하면 나도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정성을 다해 듣는 것이죠. 이것은 꼭 물질만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자세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되 특별히 잘 가르치는 자를 더욱 잘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자를 가장 귀하게 나왔어요. 장로가 내가 요 초대교회 장로는 목사를 말합니다. 목회자 가운데 교회 행정을 잘하고 치를 잘하는 것도 존경해야 되지만 그러나 특별히 말씀을 잘 전하고 말씀을 잘 가르친 자를 더욱 잘하라는 거예요.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이 성경이 제 말인지. 갈라디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17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자세된 장로들 배나 존경할 자를 말씀하였다. 가르치 구하는 일을 더할 것이니라. 말씀 가르침이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장로를 배로 다 가르친 자는 더 한다니까 세 배인 거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르치는 받는 자가 가르친 자를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가르치는 받는 자가 가르친 자를 잘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가르치는 자는 정말로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틀렸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속교사가 잘못 가르쳤다 그러면 뭐 그렇게 말 저한테 오십시오. 저한테. 목사님 제가 아무 생각해도 잘못 가르친 것도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고 여러분 전에 여러분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온 세대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3대에 통해서 말씀을 전통을 잇자 그러는 정확히 말하면 가르치는 자도 3대에 걸쳐야 돼요. 보세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어느 날 우리 교우가 일하는 곳에 갔어요. 그분은 뭘 하신 분이냐면 건강기계 마사지 의아체자 뭐 발매 그 기계를 파는 분. 제가 가면 아 목사님 너무 피곤하시죠 여기 좀 쉬었다 가세요 그러면 그 마사지 침대에 누웠다가 마사지 받고 자다가 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가는 거 보면 이분이 그걸 팔 사람이 아니야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제가 이거 하지 말고 신학을 가라 안 가겠다고 등을 떠밀어가지고 신학을 보내고 우리에게 전도사로 세웠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설교를 재밌게 하던지 우리에게 설교할 때 절대 안 웃는 분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군지 아시죠? 절대로 안 웃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우리에게 절대로 안 웃는 분. 누가 웃겨도 웃길수록 안 웃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설교하지 그분이 한 번 웃었어요. 이게 보통 실력이야. 어느 날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 아 이게 좋은 목회자가 많은데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지금 목사 한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잘 세울 테니까 목사 한 사람 좀 보내면 어떻겠냐. 제가 그분을 보냈습니다. 그분이 목회를 잘합니다. 얼마나 잘했으면 1년 안식년 받아 우리에게 왔겠어요. 그분이 이기용 목사예요. 그럼 제가 1대고 이기용 목사가 2대고 그분이 또 그 애를 또 있으면 그게 3대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1대에 3대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필요 3대도 가야 되지만 말씀을 증가하는 게 1대에 3대가 가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이런 점에서 교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교사에 가르치는 우리들이 그를 어떻게 세울 건가가 더욱 중요한 것이죠.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잘 가르쳐라 그러면 너에게 배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방법. 그러므로 속교사는 또 다른 속교사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목회자는 또 다른 목회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킴베리 나는 보스턴의 작은 교회 선생 주일학교 선생님이 구독방 일하는 한 어린 소녀에게 가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해서 믿음을 갖고 구원받는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그가 자라서 놀랍게도 미국을 움직여보는 디엘 무디 목사가 됐습니다. 디엘 무디 목사가 목회하다가 21년째 되는 날 영구한 집회를 했는데 영구한 집회 가운데 하는 가운데 메이어라고 하는 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수많은 집회가 한 사람이 대표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매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 전도 집회 가운데 체프만이라는 YMCA를 돕는 체프만이라는 미국 분이 또 은혜를 받았네. 그 미국 분이 전도자가 됐는데 하필이면 야후 선수인 썬데이, 이름이 왜 썬데이인지 몰라요. 이 썬데이 야후 선수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가 또 전도자가 된 거예요. 이 전도자가 된 사람이 유명한 강사람을 데리고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샤롯이라는 곳에 가서 무려 3주간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결신자가 한 명도 안 나온 거예요. 3주간. 오늘 저녁에 은혜방 나오시고 아무도 안 나와. 근데 마지막 집회 때 어린 소년 하나가 나와서 하나를 믿겠다고. 그리고 뭐 집회가 뭐 다 10편을 마찬가지고. 근데 놀랍게도 그가 자라서 전 세계에 수천만 명의 복음을 전하는 빌리 그레엄 목사가 됐어요. 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하나 세우신 이 사역을 내가 부모로 자녀에게 가르쳤더니 내 자녀가 또 누구를 가르치고 그래서 언젠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변화되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연합적인 행동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